잘했습니다. 옆에서 이건 처음 보컬 팀. 그럼 팬 미트가 됩니다. 여기서 팬 미트. 테스터 매치. 이걸 수업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를 이름에서 아니 뭐 이거는 재밌으면 하더라니까요. 이거는 뭐 한 반이 한꺼번에 제 속마음은 이건 지랄의 휴게이션. 지랄하고 싶은 자에게 지랄의 기회를 그래서 이거를 문법송, 뭐 어원송도 만들었어요. SU는 아래란 뜻, SU는 언더란 뜻, 아래라는 접두사, 서브웨이 길 아래, 지하철 잘잘잘. 그런 식으로 다 애들이 문법이 그렇게 해서 뚫리고 독해도 뭐 그냥 저는 써머리를 해요. 본문을 본문 한쪽을 써머리를 해서 노래도 떠납니다. 애들 뭐 그 노래 불러라. 아, 네. 유튜브에서 선생님들께서 그 송영호로 검색하시면 네, 본문 끝나면 이렇게 본문을 요약해서 그걸 또 운율에 맞춰서 부르라 그러면 애들이 이건 상반 애들인데 상반 애들은 본문을 외워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 핵심을 네 문장 정도를 해서 이렇게 딱 해주면 애들이 자기는 본문을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자신감이 있어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. 그러면 하루에 조회수가 300, 500 안 나와. 그럼 이게 뭐야? 날로 먹는 거야, 수업. 그거 보는 것이 본문 수업이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3분 남았습니다. 이제 제가
마음을 이제 비우고 어디서 만나면 된다? 카톡에서 만나. 이거 말고도 오늘 못다 드릴 말씀 사실은 더 많아. 그 오늘 드린 오늘 교재 드린 거는 제 33년의 노하우. 여기서 그 원고 댁에 가서 내일 내려 받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? 선생님이 그거 다 커버하시기 어렵고 다른 학교 강의 가면 기껏해야 3시부터 뭐 4시 1시간 정도 강의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신 없는 거 다 빼버려. 그 2학기 동안 선생님께서 나는 요 중에 요걸 한번 해보겠다 싶은 거 그 부분을 집중해가지고 선생님 차례를 집어넣으세요. 그래서 이렇게 팀이 되면 좋아. 지역별로 뭐 여기 뭐 제주 동쪽 학교, 서쪽 학교, 저 남쪽 학교, 우리 집은 저 모슬포 근처나 그 모슬포 학교 근처 선생님들끼리 스타디 그룹을 하셔서 서로 해보고 야 내가 그거 수동태 참가 송선이야 수동태 동태 수동태 비 동선 찾아보다 시대 우리 보고 순력 보고 짠 대박이었어. 그 사례를 서로 나누시고 거기서 적응하게 실천하셔서 거기다 원고를 업데이트 하셔야 돼. 그러면 제가 여기 어떤 혹은 뭐 제주 연수원에든 제가 내년에는 못 옵니다. 올해는 저는 학교 안에 있으면 가급적이면 강의를 안 해요. 이러고 하려면 내게 그 여유가 있어야 되죠. 바깥에 강의 다녀봐. 그럴 여유가 안 생겨요. 그게 안 와요.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셔서 강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네. 아이고. 성령으로 검색을 합니다. 이건 현장 같지. 여기 뭐 엄청난 컨텐츠들이 있습니까?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세 가지만 줍니다. 세 가지.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 학습지 만드실 거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뭐다? 타이포. 타이포셔널 학습지. 그 다음에 본문 학습지. 본문 학습지는 뭘 보고 참고해서 예,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 타이포도 집어넣으시고 교사용 지도서를 100% 활용하셔도 또박또박 진력하지 마셔. 또 학교 옮기실 수 있잖아. 이 교과서가 지금 현행 교과서가 내년까지만 쓰입니다. 후년에 다 바뀌어요. 그럼 뭐 교재 연구 하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. 그거 하고 세 번째 퍼즐 메이커로 하면 다 만들어주셔. 자동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학습지를 한쪽에는 타이포 한쪽에는 퍼즐 해서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해라. 하반 상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한다? 퍼즐 하고 하반에는 타이포를 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꼭 개학 전에 준비하셔서 개학 한 3일쯤 전에 가셔 학교에 가셔서 저는 중간고사 분량까지 다 인쇄 맡겨요. 중간고사 분량까지 3일쯤 전에 가면 등사실 아저씨도 아직 안 바쁘거든. 그러니까 미리 해놓고 교무실 이렇게 쌓아놓고 들어가. 그러면 퍼즐과 타이포에 10분이야. 나에게 10분의 자유시간을 줘줘. 근데 가르치지 않아서도 애들은 스스로 배워줘. 편하게. 프로는 좀 여유가 있어요. 네. 이상 돌려야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